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98번째 시간 시편 119편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